관점에 따라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 일가 한 집안이라는 뜻, 같은 핏줄. 가족은 가장 가까울까 아님 가장 먼 사이일까? 가족은 마음이 편할까 아니면 마음이 불편할까? 일가 작가는 공선호. 갈래는 현대소설, 단편소설, 성장소설. 성격은 비판적이며 반어적. 제목이 일가인데, 한 가족인데 가장 먼 사이를 비판하는 반어적 표현법 사용. 마치 현진권의 운수 좋은 날. 배경은 봄방학 시골의 과수원. 가장 중요한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는 1인칭 주인공 시점. 부모님과 아저씨의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은 1인칭 관찰자 시점. 1인칭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음.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인공인 내가 자신의 이야기 직접 서술.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주인공의 행동과 사건을 관찰하여 서술.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의 행동과 사건을 관찰. 객관적인 태도가 특징. 전지적 작가 시점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음. 주제는 일가친척의 의미가 점점 사라져가는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과 반성. 청소년 서술자의 시선으로 가족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상 비판. 가족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 우리 가족은 어떨까? 글의 종류는 소설.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허구성. 소설의 구성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미옥이. 내 나이는 16살. 시골에 사는 청소년 편지로 마음을 미울 표현. 내 이름은 한희창, 순수한 사춘기 청소년. 아버지는 나를 창이라고 부르. 발단의 구성은 역순행적 구성. 시간의 흐름이 아닌 역순행적 구성. 초반부터 엄마와 아빠는 상반된 태도. 갈등의 단서를 제공. 새로운 인물의 등장, 바로 아저씨. 북한식 사투리를 사용하는 아저씨를 간첩이라 생각. 아저씨에 대한 나의 심리는 첫 번째 불쾌함, 두 번째 무서움. 바로 이 아저씨가 일가. 가깝지만 가장 먼 일가. 아저씨의 성격 파악. 아저씨는 스스럼 없고 넉살이 좋은. 또한 예의범절을 중심. 아저씨의 현재 처지는 한국에 돈을 벌러 온 조선족 이주 노동자. 우리 집에 친척이 오래 머무른다면 과연 내 기분은 어떨까? 엄마와 나의 갈등 시작. 엄마가 나에게 온 미우기의 편지를 빼앗고 돌려주지 않음. 나는 편지를 읽어보기도 전에 엄마에게 압수당함. 아버지는 엄마와 반응이 다름. 드디어 편지가 왔다고 나를 축하해줌. 미옥의 편지로부터 엄마와 아빠의 갈등 시작. 엄마는 학업 걱정으로 편지를 빼앗음. 아빠는 나를 축하해줌. 그리고 진정한 갈등 시작. 아빠의 단어 선택. 자식한테 온 편지를 갈취해. 싸움은 점점 심해짐. 한희창. 나의 내적 갈등도 동시에 시작. 이 글은 성장소설. 중간중간 나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 내가 생각하는 부부싸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도 집에서 나가지 않는 아저씨. 엄마를 슬프게 하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쌓임. 엄마는 결국 집을 나감. 엄마가 나가자 결국 아저씨도 집을 나감. 자신 때문에 엄마가 나갔다고 생각. 나는 엄마가 집을 나간 이유를 추측. 아저씨가 나가기 위한 수단. 나는 눈물을 흘림. 집 나간 엄마와 미옥과의 관계가 끝나버린 것이 아쉬워 눈물을 흘림. 아저씨는 과거에 힘들게 산 이야기를 털어놓음. 엄마는 다시 집에 돌아오고 아저씨는 집을 나감. 시간이 지나고 나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돼. 시간이 흐른 후 아저씨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이 글은 성장소설. 1년 전에는 미옥과의 관계가 끝난 것에 눈물을 흘린. 아저씨를 못마땅하게 여겼음. 현재는 미옥을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음. 아저씨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림. 자기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던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의 외로움에 공감할 정도로 성숙. 청소년의 시선으로 일가친척의 의미가 사라져가는 현대사회 비판 반성 유도. 가족이기주의를 비판. 나는 이제 17살.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이해. 작가는 일가친척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현대사회 모습 비판. 나는 사춘기 청소년. 엄마와 아버지의 심리를 나름대로 추측. 아저씨의 외로움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린 청소년으로 서술자를 선택한 이유. 현대사회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나의 정신적 성장을 보여줌으로써 가족 이기주의 극복 가능성 제시.